영화 찍어야 되는데 이 형은 또 어디 간 거야? 누가 내 얘기하냐? 오셨어요? 배고프니까 저 쉑쉑버거 하나만 사와라. 아, 형이 여기 땅값 많은데 그거 사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야, 스타가 사오라면 사올 거지 무슨 말이 많냐 너는. 한 시간 될 빨리 뛰어가 사와고 와. 아, 형이 오늘 생일이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어? 야,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아, 당연히 알죠, 매니저인데. 형님, 저희 제 가방 좀 열어보세요. 어,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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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새로 샀는데? 내 거 아니었어? 어, 네. 어, 이게 끝이야? 아,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그럼요. 네. 와, 저 징그러운 누였어. 아, 야, 대박. 텔레비에서 봤을 때 냄새난 게 생겼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나네요. 헐대박 엄청 신기해. 야야야 아저씨 방해하지 마. 한 시간. 아저씨 엄청 신기해. 헐대박. 여보세요? 야야 영주야 여기 개 있어 개. 너네 아빠가 육개장 사발면 콕 먹다가 얼굴 보고 푹 뱉어내. 아니 너네 이모가 그 짜파게티 이렇게 먹다가 얼굴 보고 승질나서 그 김치 던지네. 아니 너네 그 할머니가 그 너구리 끓여 먹다가 얘 얼굴 보고 다시마 이렇게 던지네. 그래 개 있어 개. 니네 집안이 전반적으로 라면을 제대로 먹진 않구나. 헐대박. 아저씨가 말하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 머리수도 없는 놈이.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지식아. 너 빨리 가서 이빨 닦아. 한 마디도 안 지네. 한 마디도 못 이기네. 나 지금 환장인데. 이놈의 시키가 빨리 가라고. 아, 왜요 아저씨. 나 아저씨 팬이라서 그래요. 아저씨 나 아저씨 진짜 좋아하는데 5분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아저씨 진짜 좋아해? 네 제발. 알았어 뭐. 제발 아저씨 이거 5분만 놀아주면 그래. 말뚝박기 하고 싶은데 제발. 알았어 리액션이 너무 좋다 우리 친구.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은 누가 말을 할 건지 갈가위 보여. 그래 자 가위바위보.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말을 하셔야겠네.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하자. 자, 아 이거만 놀면 가는 거다. 아이고 자 오자 잠깐만 진짜 무거워. 야 진짜 무거워. 가위바위보 뭐 낼 거예요? 아저씨 빠낼 건데. 그럼 찌내야지. 그럼 난 묵내야지. 빠내야지. 그럼 난 찌내야지. 묵내야지. 그럼 난 빠내야지. 찌내야지. 이런 썩을 놈이! 아저씨! 팬인데 어떻게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완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가 허리가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저씨가 일어난 거잖아요. 야 이놈 시키야! 너 안 되겠어. 맨맨 좀 하자. 마침 여기 아저씨! 해초리 있다! 마침! 여기에 해초리! 마침! 진짜 좋게 하려니까 사람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재주가 있어. 이거 어떻게 뽑으셨어요 나무를? 아, 아저씨 좋게 하는데 좋게 너무 가요. 뭐 짝대기 들고 뭐 해보자는 거? 와 진짜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초래된 사건이야. 알았어 자식아? 아니 지금 저한테 이렇게 화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화낼 때가 아니야 그러면? 아 지금 회사 대표가 공공 횡령해가지고 해외로 떴다니까요. 지금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진짜로? 말을 안 해요. 보통 이런 음악 나오면 그런 얘기 안 해. 아, 근데 무슨 소리 말을 하자니까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미안하다. 야. 아이고. 오셨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부터 먼저 나눠요. 예. 요즘 우리 엑스트라 우리 김지민 씨.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예. 여기는 김여우 씨. 선배님 존경합니다. 야, 열심히 합시다. 예.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워낙 저 인기 스타니까 우리 영화 고지전투의 주인공을 맡은 민병철 씨. 네. 저 김용명입니다. 용명 씨 맞다. 용명 씨 깜빡했네. 네. 우리 용명 씨가 우리 영화 고지전투의 주인공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그 고지전 원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에 총상을 땅 입고 전사한 병사가 고지전투에서도 계속 죽어 있는 역할 아니야? 그러면은 살아나죠 죽어 있다가 그게? 계속 죽어 있지. 그럼 제가 주인공이 맞나요? 아니 주인공 맞지 당연하지. 아 그래요? 김들레 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저 김용명입니다. 저 김용명이에요. 아 맞다.
맞다 용배씨 맞다. 야, 자꾸 헷갈리시네. 아, 예, 깜방깜방하네. 작업을 많이 하셔서 그래. 아, 군복도 입으셨으니까 예, 예.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 됐어. 아, 자, 자, 마이크 오케이. 준비하시고. 오케이, 자세 좋다. 자, 첫 번째 전쟁신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지민씨. 네. 회식 때 술 많이 먹던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대표님 저 안 취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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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잠깐만요! 타타! 잠깐. 아니 추우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어쩝니까? 아, 이게 지금 산인데 택시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시청자가 판단한 일이고. 아니 그래도 아예 죄송합니다. 어. 촬영 다시 이어갈게요. 빨리 누우 계세요. 아니, 설득이 안 되잖아요. 가만, 누우 계세요 얼른! 아 이거 뭐 대놓고 아. 자 촬영 이어서 갈게요. 전쟁신입니다. 자 레디 액션! 대표님 바래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씨 얼른 들어가세요. 대표님 먼저 들어가세요. 지민씨 먼저 들어가세요. 아 대표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터쳐! 아! 아! 아니 총알이 심장을 관통한 상황이라니까 왜 계속 말을 해요 백종원 씨? 김용명이라고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사랑의 레퍼토리가 이게 근거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자체가? 아 주인공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답 좀 해요 아답. 잠깐만 좀 쉬어 갈게요 잠깐만. 뭘 쉬고 갑니까 지금 촬영 시간도 촉박해 죽겠는데. 좀 쉬었다 가죠. 쉬었다 갈게요. 아 미치. 야 저 스타일리스트 건조하니까 피부 좀 좀 뿌려달라고 빨리 와서. 아 미치겠네 진짜. 나 진짜. 야 너 누구 뿌려? 나를 뿌려야지. 야! 야! 야 나를 뿌려. 야, 영일이 형 따로 있어? 그 양반을 하는 사람이. 아, 나 미친. 아주 지 마음대로 하네, 쟤. 자, 이번 씬은 정말 중요한 씬이에요. 우리 영화 클라이막스 네. 씬. 자, 세 번째 레디. 액션. 아,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림 좋은데. 뭐야? 가진 거 있으면 돈 좀 다 내놔봐야 되겠네. 너네 뭐야? 아니 영호 씨 이럴 때 그냥 돈 주고 보내는 게 나아요. 잠시만요. 여기 있으니까 더 빨리 사라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말을 하지 말라니까 계속하네. 제 지갑이에요. 지갑 봐봐요. 나 여기 우리 로운이 딸이랑 다 들어있어요. 여기 봐봐요. 내 진짜 지갑이라고요. 이거 쌈지 레알 그래요. 쌈지 레알. 그게 진짜 레알 쌈지인지 아닌지는 시청자가 판단한다니까. 와, 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자 이제 마지막 씬 이어서 갈게요. 네네네. 자 전쟁씬 레디 액션. 하지 말아요. 지민씨 제가 해결할게요. 뭐야. 야 덤벼. 어떡해. 야 처리해.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결국은 진짜. 아니 그 말 하지 말라니까 그 왜 계속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여기서 왜 쓰러지냐고 저한테. 아니 뭐 뭘까 영화 촬영장이잖아요 제키 찬 씨. 잠깐만. 김용명 씨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왜 자꾸 나를 못 괴롭혀서 한 달이야? 난 쉬었어 김이야! 야, 오셨어요? 야 그거 내가 준 월급 있지? 네 그거 다 들어갔지? 아 그럼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1200원 줘. 왜요? 니랑 나랑 은행이 달라서 수수료 붙었어. 1200원 달라. 잠깐만 저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해.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치졸하게 사냐. 1200원 다 가져가라 거지야. 야 준수야. 네? 너 지금 친구한테 한 거 맞아? 너 지금 친구한테 한 거 맞냐고? 네. 사이좋게 좀 지내. 알았어? 네. 서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알았어? 사이좋게 지낼게요. 이번 영화 뭐야 그러면? 이번 어디 가요? 아! 얘 걔다! 얘 걔다! 텔레비에서 봤는데 텔레비에서 여기 막 엄청 막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다 징그럽네. 엄청 신기해. 헐대박. 야, 야!
아니 너네 그 성형외과 거모부가 얘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 하네 있잖아. 아우 왜 몰라 걔. 텔레비 나오면 막 리모컨 던져버리고 싶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 걔 맞아 맞아.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를 안다고? 헐대마, 그렇게 설명 나를 안다고? 야야야! 솔직히 그만! 쉬어! 아저씨 근데 나 5분만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돼요? 아 뭐라고 놀아 아저씨 이래야 되는데. 아 아저씨 나 실은 연애인하고 조금 놀아보는 거 수완이었는데 한 번만 연애인하고 놀아보는 거 수완이야. 야 진정성 있게 좀 해 그러면. 5분만 놀다 갈게요 아저씨. 아사사사사사사사. 헐대 뭐 나 연예인하고 얼음띵 해보는 거 선이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같이 하자. 술래. 자 잡는다. 준비 시작. 얼음. 땡. 얼음. 땡. 얼음. 땡. 얼음. 얼음. 잠깐. 얼음. 죽을 수도 있어 잠깐만. 와 안 되겠다. 야 왜 죽을 거야? 안 되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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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혼나. 뭐? 내가 선물로 아저씨 그 침 하나 주려는데, 어? 어, 뭐 어디? 똥침. 아! 어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일을 이렇게 잡아오니까 이런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로. 아씨. 아씨, 형님. 뭐? 어째 저한테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 Though we gotta say goodbye. 그때가 한여름이었지? 해운대였나? 옷 왜 벗었어요? 과거 해상신 아니야?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보통 이런 음악 나오면 과거로 회상하던데? 아니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빨리 옷 입으세요. 어 내가 너무 왔었구나. 내가 빨리 옷 입으세요. 일찍 와 있었네. 안녕하세요. 일찍 와 있었어. 예예예. 반가워요. 예예. 여쭤봐 우리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실 우리 김지민 씨. 아. 그리고 여기 김여은 씨. 아 예. 그리고 여쭤봐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이름 뭐랬지? 저 김용명이요. 아, 아 예, 그래. 예, 예. 아, 용명 씨, 용명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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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용명 씨가 우리 영화 주인공인 거 알고 있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년째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 역할. 혼수 상태면은 깨어날 수가 있죠. 아니, 안 깨어나고 그대로 마지막에까지 가지. 그게 주인공인가요? 그럼 주인공이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주인공.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 예,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준비하시고. 예, 예, 예. 자, 카메라 아, 준비하고 우리 조명 준비하고 환자 분 딱 누워 계시고. 자. 자, 준비됐죠, 황지성 씨? 네. 저 김용명이라니까요. 어, 준비된 것 같다. 아, 예? 자, 바로 촬영 드릴 건 첫 번째 병원 씬입니다. 자, 레디! 액션! 어, 면접 시간 늦었네. 빨리 가야겠다. 어, 알았어. 뭐지?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호스 상태인데 움직이면 잠에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신이 맞는 신인가요, 지금 이게? 그 맞는 신인지 아닌지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고. 아, 저 빨리 좀 가죠.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누워 계세요. 내가 주인공인데 왜 누워? 빨리 누워 계세요, 빨리. 자, 다시 병원 신 다시 들어갈게요. 네네네네네. 자, 집중해 주시고 최무배 씨. 김용명이라니까요! 자, 빨리 누워 계세요, 빨리. 나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면접 번호 37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 번호 37번 김지민입니다. 합격입니다. 네? 근데 지민 씨는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합격이라면서요. 제 마음속에 합격이라고요.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카트! 아! 진짜. 그걸 참 움직이지 말라니까 그러네. 호수 상태 상태라니까. 병실에서 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청자가 판단하다니까. 가만히 서 계세요. 주인공 주제. 아, 빨리 누워 계세요, 빨리. 아, 이게 지금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10번째 차 안 되겠네. 자, 잠깐 시트 갈게요. 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아, 주인공이 연예병 걸린 거 같아요. 미치겠네, 진짜.
저기 저 너 지금 누구 메이크업 하냐? 나를 해야지. 야 그걸 야 내가 이것보다 야 야 와 나 미치겠다 쟤 진짜. 야 쟤 왜 저래? 아 나 미치겠네 준수야. 메이크업 수정 다 됐으니까 바로 네네. 다시 들어갈게요. 난 마지막으로 제대로 갈게. 집중해 주시고 병원 씬 레디 액션. 지민 씨. 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 받아주세요. 여운 씨 싫어요. 제가 꽃 하나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반지도 준비했어요. 정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거 진짜 결혼 반지. 아니 왜 나를 못 괴롭혀서 한 달이야? 난 슈스 김이야.